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낙현, 김윤, 최성원,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요. 동국대학교는 공두현, 정호상, 홍석영, 홍성민, 주경식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팅가드를 번갈아가면서 맡았었는데 네. 이번 시즌 슈팅가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 표정이 나왔었습니다. 공두영 석점 들어갑니다. 알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 미구들을 원하면서 뱅크슛 두 점 성공시킵니다. 빠르게 패스 최성원 득점인데 상대 반칙. 박정현이 정우상 돌아섭니다. 골밑 페이드어웨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연결 최성원 두 점 올려놓습니다. 으로 패스아웃 탑쪽에 와이드 오픈 석점이 꽂힙니다. 경기 초반은 동국대의 잠점이 더 터지네요. 오른쪽에서 김윤의 맞대응하는 석점이 또 터집니다. 변준영 왼쪽 노릇 패스 골밑 도전 살려주는 패스로서 또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반대편에서 에이패스 고려대학교도 멋진 플레이 이어갑니다. 현재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네. 동국대가 낫기 때문에 네. 대등한 경기를 한다라고 김낙현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최성원 페넌트레이션 두 점 성공. 좀 더 낮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점 홍석영입니다. 홍성민 선수입니다. 동국대학교 정호상 탑 쪽에서 공두현 석점에 꽂힙니다. 이번에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2초 남았고요. 석점 어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성공으로 이 쿼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홍석영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2점 성공 외쳐주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김윤 들어갔습니다. 한번 크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샷클럭 4초 3초 남았는데요. 오버헤드 패스 골밑 2점 성공시킵니다. 안쪽 빠르게 파고듭니다. 블락 성공. 동국대학교 속공 홍석영입니다. 홍석영 가볍게 두 점 올려놓습니다. 안쪽으로 박준영 연결시켰고요. 킥아웃 김윤의 석점 들어갑니다. 기를 만들었던 그런 선수들이 좀 잘 인바운드 패스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주경식 주고받았습니다. 김윤 박정현 공 꺼내고 있습니다. 공두현 빠르게 앞쪽으로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왼손 레이업 박종현 풋백 성공. 동국대학교 공격 동점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주경식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내외입니다. 정우상이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포스트업 안쪽 득점인데 상대 반칙 박종현입니다. 최성원 베이스라인 파고들었고요. 외곽 쪽으로 장태빈 와이드 오픈 석점 빗 맞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쿼터 경기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후반전 3쿼터 시작했습니다. 김전 슈팅가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낙현입니다. 안쪽 전태현 2점 성공시킵니다. 내줬고요. 정호상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공두현 석점이 또다시 터집니다. 김낙현입니다. 김윤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동국대학교 공 따냈습니다. 아웃 넘버 3대2인데요 변준영 2점 성공. 쏘나간 적이 있었나요? 반패스 외곽 쪽으로 김낙현 던졌습니다. 석점이었군요. 네. 김낙현의 석점도 터지고 있습니다. 공격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박준영 본인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골 밑에서 왼손 혹시 들어갑니다. 소에 터지고 있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 1쿼터에 무득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3쿼터 들어오면서 득점 또 올려주네요. 주경식이 고려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파고들면서 날아 올랐습니다. 공두현 석점슛 감이 좋은 공두현 노릇 패스 골밑이 피었습니다. 직접 외곽 쪽으로 김낙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준영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쿼터 경기 김낙현 선수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어시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언저리 득점 터지고 있습니다. 이동민 역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양팀 선수들이 뒤쪽으로 연결 전현우 미들레인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팀인
최성원이 어허. 먼 거리에서 날았습니다. 볼민 킥아웃 오른쪽 점퍼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동민, 홍성민이 탑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정호상 샤클락 6초, 5초 남았는데요. 안쪽 파고드는데요. 정호상 득점이 득사이드 반칙. 홍석영 포스트플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맨투맨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박정현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 외곽 쪽 선택했습니다. 김윤 스스로 파고 듭니다. 먼거리 최성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준영 수비수 두 명인데요. 휘저으면서 2점 성공. 성공시켜야 되는 동국대학교고요. 안쪽 공이 최성원의 자유뛰기구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최성원 앞쪽으로 박정현 2점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고려대학교가 7점 차 승리를 가져갑니다.